이제 재물보험 강론입니다. 그첫 번째는 화재보험이에요. 화재보험은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거죠.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과목이 또 패키지도 그럴 거고, 영업배상 책임도 그럴 거고, 정해져 있는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재물보험 모든 것의 그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자, 제1절 화재보험. 가요 같이. 화재 사고를 가장 사람들이 참 걱정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보험이기도 해요. 재무보험의 거의 효시격. 그래서 화재 사고로 인한 뭔가 목적물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되겠습니다. 화재 사고는 뭐냐? 불나서 뭐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건 매우 사회상식적인 얘기고, 우리 보험 손해사정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아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손. 불타서 없어지는 거, 소손, 또, 뭐 있어요? 끄름손. 또, 실무적으로 악취. 한번 냄새가, 불 냄새가 확, 입은 거는, 아무리 빨아도 안 없어져요. 거의 못 쓰게 됩니다. 제가 손을 좀 빨리 쓰다 보니까 안 나오네. 이런 것들 다 화재 손해로 인한,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화재보험은 소방 손해도 물어줘요. 소방 손해는 소방수에 의한 수침 손해. 아까 잘 되더니 왜 제가 좀 삐딱한가요? 소방수에 의한 수침. 소방서에 대한 수침, 또 소방 활동을 위한 파괴가 있어요. 소방 활동 목적의 의도적 파괴. 이런 것들도 다 보상해줘요. 마지막으로 피난 가서 생기는 손해도 보상해줘요. 피난 손해 닷새 동안. 좀 지저분한 게 여기 아, 이거 옷이 같이 닿아서 그랬나 보구나. 이제 알겠어. 피난 손해는 여기 불나갔고요. 딴 데로 임시로 뭔가 다 목적물을 빼냈어. 임시 저장소나 임시 어떤 생활 공간이 되겠지? 거기에도 근데 사실은 또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뭐 그곳에서는 또 나눌 수 있는 화재를 보상해 주는 걸 우리가 피난손해라고 부르고요. 피난지에서 닷새 동안 생긴 손해를 목적 보상해 준다. 물론 피난 활동을 위한 손해는 어떨까요? 돼요. 피난활동 손해는 사실 소방활동하고도 약간 또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피난지에서의 닷새 동안 화재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플러스, 피난 중에 생긴 물리적 손상도 보상이 돼요.
요 정도 알아야 화재 사고가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게 다 하나로 화재 사고고 지금 말씀드린 하나하나하나가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 어떤 내용이 될 거예요. 아, 이거 손해 보상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안 쓰여 있는 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화재 중 도난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수가 나도 절대 보상이 안 돼요. 심지어 도난보험에서도 안 해줘요. 저거 됐다 하면 도저히 이 보상 어떤 그죠? 사기적인 청구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금 농구공이 있었어요.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자, 이게 일반 화재 보험이고 주택 화재들. 일반 화재는 이제 여러분 상업 건물 이런 데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공장 등 생산 설비에도 이 화재 보험 일반 화재를 적용하죠. 근데 공장 등에 적용된 화재 보험은 우리가 공장 물건 화재 보험이라고 별도로 또 부르게 돼요. 그거와 대비해서 이제 주택 화재 보험이 따로 있는데 아파트나 가정 일반 주택들 있죠? 이런 데 보험을 들면 그게 이제 주택 화재 보험이에요. 여기에는 보상해 주는 손해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게 폭발 파열입니다. 폭발 사고 난다, 파열 사고 난다. 이것도 공부할 분야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다 설명을 일단 안 하겠고 폭발 파열이 주택에서 되는 이유는 주로 보일러 때문에 그래요. 옛날부터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는 거죠. 그 보일러 시설이 뻥 터져서 생기는 그런 사고 때문에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주택 화재인 폭발 파열이 같이 담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가 기초 지식이 되겠어요. 자, 사고 내용을 알았죠? 담보하는 사고 내용을 알았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목적물이 멸실되면 목적물의 손해는 시가보상 기준 방식에 의해 갖고 보험금을 계산해 줄 거예요. 그게 화재 보험이에요. 뭐 그것뿐만이냐? 하나 더 있죠? 그게 이제 주요 비용 손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잔존물 제거비. 화재보험에도 다른 여타 재물보험처럼 잔존물 재고비에서부터 뭐 이재수사 협조비까지 다섯 개 종목이 쭉 있는데 그중에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이 잔존물 재고비가 되겠어요. 불이 나가고 무너진 거를 항상 생각을 이제 염두에 여기에 두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잔존물을 해체하거나 청소하거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걸 떼어서 버려야만 다시 복구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오늘날에는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각종 무슨 뭐죠? 규제 법률이 이제 좀더 강화가 되면서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화재 보험은 어디까지를 담보해 주냐면 청소해 갖고 무너뜨려서 인부시켜서 무너뜨려 갖고 이렇게 제거해내고 현장 정리한 다음에 그걸 버리는 트럭이 올거 아닙니까? 그 트럭에 적재하는 비용까지는 해줘요. 딱 청소 비용과 차에 싣는 비용까지라고 약관에 써여 있어요. 그 이후에는 사실 화재보험은 돈케어합니다. 그 이후에 돈케어하는 것 중에 제일 큰게 뭐가 있어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죠.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안 돼요. 근데 시험 지문에 여러분 폐기물 처리 비용 얼마 100만 원딱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저히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차에 올리는 비용까지만. 또한 오염물질 제거 비용이라고 또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무슨 뭐 침출수 같은 거, 그거에 토양과 그다음에 내륙 뭐죠? 담수 등을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지하수 이런 거. 그런 걸 중화하는 비용, 약제 뿌리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 트릭으로 나올 수 있는 항목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런 항목도 중요하고, 되는 항목, 안 되는 항목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 또, 잔존물 제거비는 두 단계의 한도액 적용을 받아요. 두 단계의 한도액 적용. 이제 계산 문제를 해보면 더욱
이제 정확히 알게 되겠는데, 화면을 조금 올린 다음에 해볼까? 첫 번째 한도액 적용은 이거예요. 발생 손해액의 10%까지 보상된다. 가령 화재로 인해서 건물 수리비가 1억 나왔다. 그러면 잔존물 제거비는 얼마 범위 내에서 보상된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잔존물 제거 1,500만 원이 생겼다. 그럼 얼마까지만 보상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오케이?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한도액이고, 두 번째 한도액은 여기 있어요. 목적물 손해와 합쳐갖고 보험금이 가입금액을 넘어설 수도 없어요. 다른 비용들, 무슨 대위권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뭐 그다음에 뭐 손해방지비용, 이런 애들은 한도액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보험가입금액을 넘어서도 애들이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하면 잔존물 제거비는 목적물하고 목적물 보험금하고 합쳐서 가입금액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야. 목적물 손해가 9천만 원이 났어. 9,900이 되겠네. 아, 그러면 또 1억을 안 넘네. 어떻게 할까? 뒤에 문제는 만들어놨는데 내가 완벽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얘기합시다. 거의 목적물 손해가 1억 가까이 난 거예요. 가입금액 1억인데 목적물 손해가 1억 가까이 났어요. 그리고 보상한도액이 잔존물 제거비를 합쳤더니 두 개 합쳤더니 한 1억 한 10만 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쳐서 가입금액을 넘어섰죠. 그렇게 된 경우는 1억으로 딱 커팅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잔존물 제거비는 발생 손해액의 10%로 일단 한번 자르고 그걸 나중에 목적물 보험금하고 합쳐서 다시 가입금액을 한번 더 자른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심코 읽고 지나가시면 절대 안 되고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꼭 말씀드려야 했던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요, 보상하는 비용 얘기니까 술술 읽고 그냥 지나오시면 되겠어요. 어디까지 오시느냐? 담보 목적물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화재보험은 건물 등 일단 일정 그 주거 목적, 생활 목적, 어떤 공간 구조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구조물과 구조물 안에 있는 뭔가를 같이 담보하는 보험인데요. 구조물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보면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박스가 안 되냐? 그렇지. 부속 설비 이런 것은 다 건물의 일부로 봐요.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산, 주로 뭐 영업직기든 가재도구든 그러겠죠. 특히 가재도구인 경우에는 거기에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거는 한꺼번에 담보해줘요. 꼭 가족 것만 담보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아는 사람이 같이 살잖아요. 가정 인부나 가사 인부들, 그런 분들 것도 같이 해줘요. 되게 좋죠? 그래서 세대를 같이 하는 소유물은 하나의 군에 있을 땐 담보한다. 시험은 어떨까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의 손해를 별도로 구분해요. 부속물, 부착물 이런 것들을 별도 금액을 줘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건물의 일부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아까 내가 시설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첫 시간. 첫 번째 강의 때는 시설 중에 간판 얘기 드렸죠. 이 간판은 어쩐다고요? 네. 임차인이 설치한 거면 임대인의 화재 보험에서는 저게 목적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시설물인지 아니면 건물의 일부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동적으로 이제 담보하는 물건인 거에 비하면 얘들은 지금 말한 여기 얘들은 별도로 증권에 기재해야만 보상을 받는 명기물권이라고 해요.
돈이 있었으면 돈에 대해서 별도의 증권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귀금속도 300만 원 이상, 귀중품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얘네들 갖고 시험 나오는 건 거의 없고요. 얘가 많이 나와요. 야적동산이라는 거. 밖에다가 이제 적재해놓은 동산이라는 건데, 그래서 무슨 재고상품, 원자재, 뭐 이런 걸 밖에 야작해둘 수 있죠? 그거는 반드시 증권에 야적 동산 얼마 이렇게 기재를 해놔야만 보상이 돼요.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냥 보통 약관 그 보험 가입 명세 중에 재고자산 얼마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그 재고자산은 건물 구내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건물 그 주변 밖에 야적해 놓은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 꼭 아셔야 되겠어요.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물어봅니다. 분명히 사고 내용 중에는 야적 재고가 2억 원어치가 탔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딱 보게 되면 계약 정보 사항을 보게 되면 여기 야적에 대한 별도의 가입 금액 명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 안 든 거야. 안 물어주는 거지. 그런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왕왕 물어봐주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서 쭉쭉 나오시기 바라고요. 지급보험금 계산으로 가겠습니다. 보험금 계산식의 기초 중에 기초는 이 공식이에요. 화재보험 얘를 꼭 알아야 돼요. 뭐가 있어요? 여기 희한하게 80%라는 숫자가 보이죠? 이걸 우리가 80% 코인슈런스 이렇게 불러요. 보험 가액 A 80%에 해당해. 그러니까 즉 말은 보험 가액 곱하기 80% 이 말이에요. 이 보험 가액은 뭐 아까 시가 갖고 계산한 거였죠. 화재보험 시가 기준 계약이니까. 네. 시가를 우선 구해서 그 시가에다가 80%를 곱한 게 이게 분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분자는 가입 금액을 얼마 들었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나온 값이 바로 이제 보험금 되겠습니다. 하나 더. 화재보험에서의 면책금이 만일 그 계약에 정해져 있다. 그럼 화재보험 어떻게 하느냐? 손해액에서 면책금을 일단 빼줘요. 여기서 보통 약관에는 저 면책금을 어디서 뺀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현재 이 우리 업계에 확립된 실무이고 특별약관을 가게 되면 대다수의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은 손해액에서 그 특별약관의 면책금을 빼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화재보험 전체가 보험금 계산할 때 만일 그 계약에 면책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손해액에서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이 80% 코인슈런스를 한 보험 가액분의 가액금액을 곱한 다음 나온 값을 보험금으로 준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여기 하나만 더, 이게 좀 지저분하게 써 있으니까 제가 하나의 칠판을 써갖고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아니지? 아니, 어디냐. 이렇게 하고, 검정색이고요. 아주 기본인 거는 이렇게 해야겠죠. 어떻게 했냐. 보험금은 시가 기준 손해액에서
뭐부터 사실 빼는 거냐면 면책금 아까 썼었죠? 면책분보다 잔존물가액이라고 있어. 고철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무너져도 그 콘크리트 해체가 나오면 고철이 나오죠. 그 무시 못해요. 공장 큰 거 무너지면 몇억 원어치 나옵니다. 하여튼 그 잔존물가액을 빼고 그 다음에 면책금을 빼요. 이렇게 하면 일단 손해액에 대한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 이렇게 한 거에다가 곱하기 보험 가액이죠. 얘는 물론 시가죠. 거기에다가 80% 코인슈런스를 하고, 여기다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단 말이죠. 이게 화재보험 지급보험의 아주 기본형이 되겠어요. 저걸 일단 머릿속에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바뀌는 게 뭐가 있느냐. 공장 물건 화재보험, 이게 없어져요. 80% 코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택 화재보험이나 일반 물건 화재보험, 상가 건물, 병원, 하여튼 공장 이외의 모든 화재보험 물건들을 계약은 80% 공동보험이 있는 거에 비하면, 저기, 공장 화재, 공장 물건 화재보험 계약은 요게 없어요. 오케이? 그냥 가액분에 가액금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공장 물건 화재보험이라도 장기 화재보험 계약인 경우에는 또 80%가 있어요. 이런저런 차이가 있어요. 또 목적물이 재고자산인 건, 상품이나 원자료, 부재료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재고자산이라고 했죠. 이 재고자산들은 또 이 80% 코인슈런스를 안 붙여요. 그냥 가액분의 가액금액이에요. 이렇게 80% 코인슈런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차이, 이거를 헷갈리지 말고 시험 에서 나왔을 땐 목적물과 계약의 내용별로 정확히 적용하는 것. 요게 이제 시험에서 요구되는 능력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돌아가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아까 우리 중복보험에서 했던 거, 그 얘기들을 여기 한 번 더 써놨으니까 다른 보험과의 계약 분담하는 거 한번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뭐 특히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요게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암기표가 되겠어요. 아까 그냥 화이트보드 화면에서 그려드렸던 그래서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를 여기 좀 정리를 같이 좀 해놨는데, 보시면 주택화재보험 어때요? 80% 코인슈런스 있죠? 물론 이때 이 손해액은 아까 화이트보드에서 한 것처럼 뭐였어요? 거기 뭐 잔존물가액이나 면책금 다 뺀 얘기라는 거고, 중요한 건 요 80%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지 요 표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건데, 여기 분명히 주택화재보험인 경우에는 80% 공동보험 조항을 적용합니다. 또 일반 화재에서도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 재고자산으로 나눠서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데, 일반 물건인 경우에는 주택화재랑 똑같이 80%를 적용하지만, 그죠? 공장 물건 계약 이렇게 지문에 안 나와요. 어느 어느 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보험 들었다, 그러면 얘는 공장 물건인 거예요. 아셨어요? 문제 지문에 공장 물건 화재보험 계약 이렇게 안 해 있어요. 그냥 궁은 뭐 화재보험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불난 목적물이 공장이야, 그럼 공장 물건. 불난 건물이 창고야, 근데 그냥 일반 창고지 공장 창고가 아니야, 그러면 일반 물건. 병원, 무슨 뭐 상가 건물 이런 거, 그러면 일반 물건. 아셨죠? 아파트, 그러면 주택 화재. 이렇게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걸 나눠지는 거다. 공장 물건은 뭐예요? 없죠. 80%가 그냥 가액분에 가액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고자산도 상동 선화생 공장 물건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재고자산은 그게 일반 물건에 가입건 어디에 가입건 간에
80% 코인을 적용 안 해요. 그냥 가액분의 가액금액, 가액분의 가액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셨죠? 이게 아주 이게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목적물이에요. 왜냐? 얘가 80% 코어를 같이 적용받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이건 뭐건 하나로 합쳐갖고 한꺼번에 싹 계산하면 좋거든요. 계산식이 같으니까. 근데 얘가 계산식이 이렇게 차이 나다 보니까 얘만 항상 별도로 빼갖고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부담이 이제 계산이 이제 길어지는 그런 목적물 되겠습니다. 계속 보죠. 장기 화재. 화재보험이 이렇게 1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길게 드는 계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장기 화재보험 계약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어요. 오래되는 거에 따라서. 그중 제일 첫 번째 베네핏은 공장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80% 공동보험을 적용해 준다. 그러니까 일반 화재의 공장 물건은 가액분의 가액금액 바로 이렇게 하지만 장기 화재의 보험 계약에서 인수한 공장 물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모의 80%를 곱하면 무슨 효과예요? 얘보단 얘가 작겠죠. 왜냐면 80%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들면 가입금액을 같은 금액이라도 가입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가입 비율이 높아지니까 보험금이 많아지는 거지. 이게 베네핏이야. 그리고 뒤에 한번 책에 나올 텐데 장기 화재의 또 좋은 점은 이건 일단 뭐 베네핏 1이라고 하고 또 다른 베네핏은 2번은 뭐냐? 이게 가입 금액이 자동 복원된다는 게 있어요. 책 중에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말로만 할게요. 오랄라. 복원. 가입 금액이 자동 복원한다. 원래 이래요. 보험금이 이렇게 나가고 나면 남은 보험 기간 동안에는 최초 가입 금액에서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가입 금액이 되는 거야. 1억 원을 보험 들었는데 중간에 5천만 원 보험금 나가면 남은 기간 어떻게 된다? 가입 금액이 5천만 원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부 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것이 약간의 좀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텐데 장기로 화재보험을 들게 되면 이 최초 가입 금액 대비 중간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80%가 안 되면 그냥 왜 있잖아 왜 저기 상처에 바르는 약 중에 마데카솔 같은 새살이 돋는다 그러죠 딱 그거예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다시 1억 원으로 복원을 해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1억 원의 가입 금액으로 쭉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게 두 번째 베네핏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하고 연결해서 무슨 촉이 드세요? 예, 한번 시험이 나왔어요. 1차 사고 나고 얼마 후에 2차 사고가 났어요. 그때 일반 화재보험하고 장기 화재보험하고 중복이 된 거야. 가입 금액이 서로 차이가 생긴 거지. 이때 이제 보험금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되게 좋은 문제죠. 그리고 재탕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좀더 확실하게 하시게 될 거고. 다음은 이제 그 보험 그 계산식은 이제 특별약관에 관한 얘기가 되겠는데. 제조달가 특약? 시험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화재보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계약이라고 했죠? 근데 제조달가로 보상을 받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걸 제주달가 특약을 붙이는 거라고 하는데, 이 제주달가 특약은 요구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가입 금액이 제주달가의 80% 이상으로 많이 들어서 무조건 실손 보상하는데, 만일 가입 금액이 80%보다 적다. 제주달가의 80%보다 적다.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들으라는 소리예요. 많이 안 들면 가차 없어요. 제주달가분의 가입 금액. 그냥 이렇게 비례식을 매겨버려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일부 보험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입 금액이 적게 했는데 제조달가는 시가보다는 큰 금액이잖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 80% 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80% 줄여주지도 않고 시가보다 분명히 계도할 가능성이 클 거고, 근데 가입 금액을 여전히 조금 들었으면 그냥 일반 시가 보험 드는 것보다 훨씬 가입비율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금액이 이제 언더인슈런스가 돼갖고 보험금이 줄는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시험이 잘 나와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로 80%보다 적게 가입 금액을 줘요. 문제 중에. 그러면 이 비례식을 딱 적용하도록 만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일반 그냥 보통 약관이 계약인 거고, 하나는 제조약과 특약을 붙여서 화재보험 두 개를 만나게 해. 중복 처리 시켜. 근데 이제 가입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나서 얘는 이제 이렇게 80%보다 적어서 비례 보험금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다음 있는 보험금 계산식은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특약이라고 이름이 제법 긴데, 얘도 재고자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똑같은데 80%라고 특정 딱 금액을 쓴 게 아니고 뭐 자유롭게 해놨죠. 60%를 요구할 수도 있고 뭐 7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80% 코인슈런스가 일반 화재보험 보통약관의 디폴트 값이라고 한다면 얘는 좀 아니에요. 얘는 플렉시블하게 해당 계약에서 뭐 관대하게 60%만 들어도 돼 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입 금액이 가입 대비 60% 이상만 되면 실손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시험이 나와요. 문제의 어떤 다양성 추구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무적으로 이런 계약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냥 이론상 존재하는 셈밖에 안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작심하고 어렵게 만들려면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재고가 통지 특약. 이거는 지금은 굳이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취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재고가액을 창고 같은 데는 이렇게 매달 그 재고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일정 금액으로 그 담보를 해주는 거예요. 대한 조건이 있어요. 재고를 매달 지난 다음 그 다음 달까지 그 전달의 재고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제때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이걸 다시 재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려줘야 되고 제때 알려줘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조건이에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비례보상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비례보상이 제때 통지 안 했을 경우하고 정확한 금액을 통지 안 했을 때하고 어떤 비례식이 좀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칼럼 하나가 꽉 찰 정도로 내용이 많죠. 이거는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한번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때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따가 시험 직전 가서 외우는 겁니다. 그때 좀 다급한 마음에 잘 외워질 거예요. 시험 당일날 외워도 돼요. 외웠다가 잽싸게 문제집하고 한쪽에 써놓고 그러고 문제 풀면 돼요. 지금 그냥 취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책에는 여러분 이제 각종 특별 약관이 나올 거예요. 전기, 군의 폭발 파열 특약, 풍수재 특약, 지진 특약. 야, 우리나라 지진이 뭐 몇 차례 있고 나서 이게 굉장한 화두가 된 적이 있었죠. 하여튼 뭐 그거 특수 건물 얘는 설명을 좀 해야 한다. 앞에 특별약관들은 읽어보시면 끄떡끄떡 허합할 텐데, 특수건물은 세상에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아니면 저랑 무심코 읽고 지나가기 쉬우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신체 손해사정사들한테는 더더욱 의미가 있고, 우리한테는 뭐랄까, 재물 손해사정사한테는 뭐, 아주 이제 의미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신체 손해사정사는 여기 이제 신체 손해배상 특별약관이 붙거든요. 거기서 보험금 계산한 문제가 요즘 각종 의무보험, 다중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것과 같이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여기 특수건물이 뭐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옛날에요. 한 4, 50년도 된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의 호텔 중에 남산 아래에 있는 호텔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40몇 명인가 사망한 사고였는데,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영화가 타워링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하여튼 그걸 통해서 나라가, 야, 사람이 많은 곳에는 사람이 죽을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사상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장을 좀 두텁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보험이 이렇게 긴 법률을 하나 만들었어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이제 규정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또 일정 사람이 항상 그 출입하는 가능성이 높은 건물들을 소위 특수 건물이라고 해갖고, 걔들은 화재 보험을 별도로 들고, 또 신체 손해배상 특별약관 같은 걸 별도로 들고 또 그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 건물이 뭐냐? 국유 건물, 그러니까 관공서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 병원, 호텔, 방송국, 랄랄랄라, 뭐 다음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이제 16층 이상 굉장히 많죠. 다 특수 건물이에요. 그다음에 11층 이상의 일반 건물, 이런 것도 다. 예. 특수 건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특수 건물들 이러한 것들에는 신체 손해배상 특별약관을 꼭 가입해야 되는 게 1차적인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재물손해사정사항은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언제나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사항으로 하겠고, 재물손해사정사하고 그나마 조금 관련 있는 거는 여기 풍수대 특약을 붙이는 내용이 나오고, 특수 건물은 화재뿐만 아니고 이런 자연재해, 풍재, 수재로 인한 보험을 보상받기 위한 특수 건물 풍수의 위험 담보 특변에 가입해야 한다. 요거는 우리 재물손해사정사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수 건물들, 아까 11층 뭐 이상의 일반 건물이라든가 16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화재보험만 드는 게 아니고 풍수의 담보 특별약관도 같이 들어야 한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풍수의, 특수 건물의 풍수의 위험 담보 특별약관에는 면책금이 없어요. 풍수재로 인한 거는 그냥 다 전액 손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 뭐 보시면 화재보험 임차인과 관련해 갖고 나왔던 많은 그 판례 정리한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해야죠. 임차인이 화재보험 해갖고, 임차인. 남의 건물 빌려갖고, 보험 드는 사람을,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몰라. 여기 뭐, 책에 보면 판례에서 구상 가능 금액, 뭐 이렇게 하고, 8번 보면 막 써놨거든요? 네. 이건 그냥 실무적으로 참고하라고 제가 책에 올린 거지, 시험과 관련해갖고는 좀 깊이가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임차인에 관해서 여러분, 임차인의 화재보험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게 하나 꼭 있다면, 화이트보드 화면을 다시 전환했는데, 시험 공부 관련해 갖고 교재는 그냥 읽고, 보충 설명은 화이트보드에 적어드린 거를 머릿속에 메모해 두셔, 어디 메모했다가 외워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걸 빌려갖고 임차해 갖고 여기다가 이제 카페를 한다고 치자고, 그죠? 근데 이거에 목적물을 갖고 있는 여기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주. 이 카페 하다가 이렇게 불을 확낼 수가 있잖아요. 하면 이 사람이, 임대인이 여기에다가 무슨 의무가 있냐면 원상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불이 타서 없어져 버리면 그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이게 원상 반환 의무를 이행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화재로 인한 소실에 대비해서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하냐면 그게 화재보험을 드는 거예요. 임대인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화재보험을 계약을 해. 그래서 불이 확 나면 보험금이 이제 있겠죠. 화재보험자가. 화재보험사가 불이 확 나면 보험금을 임대인한테, 임차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써놨다. 잠깐만요. 보험금을 임차인한테 주지 않고 임대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임대인이 건물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자기가 보험을 들지만 피보험자를 누구로 하게 되느냐?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결하는 것을 임차인의 화재보험 계약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는 거. 그러면 보상해 주는 건 뭐겠어요? 이 건물이래야 되겠죠. 건물과 그 안에 부속 설비들을 보상해 주는 거겠지. 그게 건물주가 갖고 있는 피보험이니까. 근데 이 안에 무슨 뭐 직기비품이나 시설이나 이런 걸 해놨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직기비품이 있었다. 그거는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차인이 임대를 위한 그런 보험에서는 담보가 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스스로 자기를 위한 별도의 화재보험을 들어야만 이 안에 있는 시설이나 직기비품이 담보가 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목적물이 차이가 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을 들었다 하면 건물, 이 건물 자체가 담보되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시설이나 직기비품이 담보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설이나 직기비품은 임차인이 스스로를 위해서 또 스스로가 피보험자가 돼서 화재보험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만일 실제로 임차인이 빌려 쓰다가 불을 내서 건물이 망가져서 보험금이 나갔다 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임차인이 잘못한 거죠. 화재보험이건 어디건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땐 그리고서 보험금이 나갔을 때는 예 구상을 해요. 구상. 보험회사가 구상을 한다고.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렇게. 잘못한 사람한테 구상하겠죠? 임차인한테 그렇게 구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험금은 피보험자한테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 구상을 한다. 근데 화재보험 약관에는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 화재보험 계약자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구상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되어 있어요. 일반 다른 보험에서는 가능해요. 계약자한테도 구상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근데 화재보험은 약관에 별도로 딱 저렇게 해서 계약자인 임차인한테는 구상하지 않는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아셨죠? 요것도 좀 기억하셔야 할 내용 되겠습니다. 이상의 화이트보드 내용 잘 봐두셨다가 계속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임차인의 화재보험과 관련한 얘기 드렸고요. 뒤쪽 내용 등은 여러분이 쭉쭉쭉 다 읽어보시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올려보시면 이제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문제를 빨리 볼까요? 구상 얘기 이런 거 다 지나가고. 이제 첫 번째
43페이지 가면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종합적으로 한번 공부해보기도 좋고, 또 가입금에 이렇게 공부해보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45분이라서 커트를 한번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잠시.